빌었던 공줄은 되게 세게 데려와. 네. 근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벌써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계속 하다 보면 네가 정신이 나가는 거야. 허주들이 계속 들어와. 너 딱 기회 별로 없어. 네. 정신 못 차리면 네 42회부터는 진짜 넋 놓고 살래? 사주팔자의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네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네. 눈술미라 하죠. 네네. 우리가 보는 거는 네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보면 그걸 할 수는 있어 본인이. 네네. 할 수는 있고 그걸 응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실증도 빨리 내고 네. 본인이 어떤 일에 실증도 빨리 내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충돌이 조금 많이 생긴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일이 좋아도 사람 때문에 못할 일이 생기든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인 거야. 네네. 사람이 좋으면 일이 또 안 되든 돈이 네네. 적든 계속 이렇게 바람을 조금 많이 타는 사주야. 네네. 꿈에 선몽도 분명히 받을 거고 네네. 잠자리 불편할 거고 그래서 네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자 34살 후반부터는 네네. 본인의 직업운이든 네네. 건강운이 엄청 다운이야. 맞아. 네. 그러면서 네. 올 한 해는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분명히 운세는 들어왔으나 네. 이 기운이 낮은 기운이 네. 잠을 계속 자면서 따라왔잖아. 네.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생기고 네. 본인이 네. 뭔가 새롭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이 문이 이렇게 확 안 열리니까 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지? 네. 일찍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네. 네가 공무원을 하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인 일이면 그게 따를 수 있는데 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려니까 네. 변동이 많으니까 뭔지 모르게 자꾸 부딪히는 게 더 많은 거야. 네. 일적이든 사람이든 뭐 금전 문제든 부딪히는 게 더 많으니까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사주팔자에 신가물도 있고 네. 조상 가물이 계속 들어와. 네. 그래서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인생에. 네.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 들어와서도 네. 일을 하다가 말다가 일을 꾸준히 오래 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네, 맞아요. 그지? 네. 어디 가면 너 보고, 네. 좀 처음 본 거 아닐 테고, 네네. 어디 가면 신가물 세다, 어? 신바다라 소리 못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궁금해, 그게? 신이 와서 네가 안 풀리는 것 같아? 저한테 꿈으로도 주고, 제가 그 꿈을 이제 아예 무시하다가, 이제 그 꿈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또 사람들로 도와주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계속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이 길을 만약에 네. 너도 그 고집을 꺾고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 네, 맞아요. 너한테도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고 네. 본인만의 고통도 많이 따랐으니까 네. 남자가 그걸 인정하기까지는 얼마나 네가 시련이 많았겠어. 그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니 혼자도 죽어볼까 살아볼까 네네.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부모한테 형제한테 말 못하는 일을 니 스스로 계속 겪으면서 다듬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꿈에 선봉받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말이 맞는 일이 자꾸 생기고 그지? 그래서 점치러 가며 너 이제 힘 받아야 된다 소리 뭐 열 군데 가면 다섯 여섯 군데는 다 들을 거고 그러면 신을 받든 네가 앞으로 직업으로 살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네네. 판단이 나야. 뭐 신도 문을 안 여는데 네한테 오냐? 알아야 뭐 무당을 해먹든 그지? 뭐 장사를 하든 할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어? 이게 이제 제가 무릎을 꿇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왜 내 인생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왜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긍정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한번 신이라는 존재를 일단은 인정을 했어요. 있다는 존재를. 근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싶은데 뭐 물을 떠놓고 하려니까 또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뭘 혼자서는 이제 돈이 없고 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이것도 저것도 못 해본 상태에서 그냥 이제 느낌대로 이제 따라가 봤어요. 뭐 배를 타보건 뭐 어디 산을 가건 해서 이제 꿈에서 보여주는 대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계속. 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지금은 근데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신도 계시지만 조상의 가물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 네네네. 그럼 이 조상들은 우리가 자손이 밥을 해주든 예를 들어 옷을 태워주든 네네. 한다고 그분이 입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되거든. 네네. 예를 들어서 네가 어디 갇혀 있는데 네한테 밥 준다고 너네 집에 택배 보낸다고 네가 받을 수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아, 네네. 그러면 아까 그랬지 이 시집에는 할아버지 가 이제 산소 이장을 하면서도 문제가 네. 되겠지만 네. 여기서 청춘에 일찍 가신 조상들이든 네. 이제 객사를 하든 할아버지 형제분도 일찍 가신 분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안 좋게 가시게 되고 네.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엄마 줄은 어차피 외가니까 네. 청춘에 가고 엄마 사주를 봐도 형제의 덕이나 부모의 덕이 없으신 분이야 네. 그래서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돼 아버지하고 같이 네. 그렇게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너한테 뭐 산수도 오게끔 하고 그걸 알게끔 했을 때는 그 조상이 내가 이렇게 영상고에 걸려있고 죽었어도 좋은데 못 갔고 네. 안 좋게 돌아가셨으니 네. 이 고를 풀어달라 네. 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풀려면 그걸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무당이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네네. 영적인 세계에서 네네. 그래서 조상을 풀어드리고 뭐 천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당이야 네네. 뭐 신이든 살이 걸리든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에 살 수 있는데 니가 너한테는 너네 집을 이렇게 다 보며 식구들이 빌었던 공줄은 되게 세게 데려와 네네. 근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그 공이 끊어진다 하지 네네.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벌이라는 게 생겨. 네네. 맑은데 안 하면 때가 끼고 이끼가 끼고 막히지. 네네. 그런 것처럼 벌써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네네.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점점점 막히게 되고 네네. 개고기를 먹었던 벌도 많이 들어와. 네네. 그런 벌전, 벌이라 그래 그걸. 네네. 안 좋은 거니까. 네네. 벌전도 계속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셔도 아버지는 어떻게 버티고 살지만 네네. 네가 3대째 내려오잖아. 네네. 이 3대는 줄게 없는 거야. 솔직히 아, 네네. 중간 매개체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네.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여형제도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가가 니처럼 이렇게 좀 알고 네네. 누군가가 총대를 메든지 네네. 너를 위해서 빌어주든지 식구를 세줘야 돼 아무도 안 하니까 네가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에 놓이니까 네가 지금 길을 나서긴 했어 네네. 근데 솔직히 네가 어딜 가도 차비가 안 들고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지 현실적으로 네네. 이것도 진짜 뽀도사겨가지고 네. 근데 네가 어딜 가도 네가 도와줄라 해도 네가 조금은 능력이 있어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네. 꿈에 선몽을 받아서 뭐 산을 가든 물에 가든 네. 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끝에 이 조상이 벌써 앞을 쓰고 네. 신의 손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죽지는 않고 사고는 안 나지만 네. 허주들이 계속 들어와 네. 허주는 알지 네. 이 기운들이 계속 짬뽕이 되다 보면 너의 이제 사주에도 있는 게 네. 자칫 잘못하면 몸을 상할 일, 크게 다칠 일, 순간 네. 뭔가 우리 급사를 맞을 일 네. 이런 게 엄청 많아. 네.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쉽게 말해 조상이나 뭐 신명이 계시잖아 네. 너희를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계실 거고 네 몸주신도 다 있어 사람마다 네 신명에서 너를 진짜 이 여자 자손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는데 너를 무당시키자고 왔겠나? 저는 무당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너한테 무당을 하자고 이렇게 자꾸 주는 게 아니고 네네네. 손자야 조상이고 네네. 벌이 있고 때가 꼈으며 네네. 정리 정돈을 하고 네네. 너는 조상의 덕이 없이는 앞으로 살아가기도 힘이 든다 네네.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네네. 그러면 네가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모으든 작든 크든 해서라도 네네. 첫 시작을 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네. 네가 스타트를 안 하고 네 스스로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더 많은 거고 물론 스타트를 할라 해도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그게 첫 문이 안 열리고는 네가 이렇게 일적으로도 힘들고 현실에 살아가면서 네네. 일적으로 되게 충돌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걸 따라갈라 해도 네가랑 이거 찢어질 일이 자꾸 생겨 우리가 사람이 신을 받든 뭐
직업으로 회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몸이 첫째는 건강해야 되지. 네. 너 사주에 명이 없으니까. 명이 없으니까 신에서는 너한테 명주자가 오고, 조상이 다못 따서 명을 니한테 전달하려고 하니까 네가 조상의 고를 뻗겨줘야 그 명기를 네가 받아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신도 법이라는 게 있다. 신 내린 곳을 하고 이 길문을 열어서 갈 때는, 신도 내려올 때는 법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고하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무당이라는 사람은 이다 고하고 그 신들이 불리자고 다 오셨지. 뭐 장군이든 대감이 다 오시잖아. 그분들은 인간과 신들의 영적 세계와 중간에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아. 누가 변호를 잘 하느냐. 얘 문제야. 그러면 내가 모시는 신명의 원력이, 능력이 더 좋아야 그 자살을 하든 약을 먹고 가셨든 너네 집에 산바람이 불든, 예를 들자면 네 사주에 뭐가 걸리든 이걸 풀어주는 게, 풀어줄 수 있는 걸잘 풀어주고 우리가 성부를 준다 하지, 성부를 보게끔 하는 게 무당의 능력이고 그 신의 원력이야. 근데 니는 아직 머리를 깎지도 않았는데 니 말을 듣고 니가 신기가 있다 해서 그 할아버지가 풀릴 것 같으면 니한테 이렇게 하시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거는 네 착각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네 고집으로만 가게 되면 네가 점점점 폐인이 되고 점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써먹으면 네 명기가 간다. 네 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무당은 그냥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근심의 돈이야. 손님한테 받는 돈이. 그 사람이 근심을 사는 거야, 무당이.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돈 주고 사지. 그렇듯이, 뭐, 점을 보든 구슬 하든 그 집에 근심의 돈만큼 받고 그 근심을 안고 오는 거야. 그래서 구슬해서 그 집을 해결을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신은 그래서 나를 명을 잇고 복을 이어서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무당이 되라 했다면, 너는 신이 목적이 보인다고 해서 네가 보이는 대로 다 써먹고, 느낀다고 해서 느끼는 대로 다 써먹으며, 네 명기는 어디서 채울 건데? 그렇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네가 정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 보여줘? 인정하라고. 네 굴복시키려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니는 개뿔도 모르면서 뭐 흉내는 다 내. 니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하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것도 내 팔자겠지 하고 살든지, 어설프게 하며, 이 길도 못 가고 저 길도 일반 일도 못 살고, 나중에 더 미치며, 너딱 기회 별로 없어. 정신 못 차리면, 니 42회부터는 진짜 넋 놓고 살래?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제 모든 걸다 알았으면 인정하고, 굴복했으면 딱 내려놓고, 하늘 보고 딱 얘기해. 네 마음속으로. 지금부터는 제대로 조금이라도 벌게 되고, 모아서, 찾겠습니다. 제대로 찾아서, 제가 제대로 길을 가겠습니다.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딱 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네. 제가 진짜 정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대답을 들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 네, 제가 왜 이렇게 직위를 받는지. 근데 이제 다른 무당분들은 계속 그거는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서 신고 태야 돼. 이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시고. 근데 확실히 신명을 그러니까 저희 조상님 잘 닦아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화이팅 하고 지금부터 새 출발 해보자. 이제 조금 셀것 같아요. 할수 있어, 충분히.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여러 군데 점을 아주 많이 본것 같아요. 많이 보다가 보니 본인한테 신이 왔다,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형편은 안 되고 하니 스스로 그걸 찾기 위해서 꿈에 선몽받은 산도 가고 물에도 가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조상의 가물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허주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살이 낀다, 급살이 온다 이런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멈추고
그 신명이나 조상에서 보여준 게뭐 때문에 한 건지, 이 집의 기둥에 대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주신 거고, 이 사람은 신을 받아서 무당을 가거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길을 잘못 간 거니 오늘은 바로 잡아서 이제 가게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서 스스로 할수 있다, 어떤 자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신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신을 자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큰 오만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멈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급살이 오거나 뭔가 사고가 크게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고 새롭게 직업을 찾게 되고, 뭔가 돈이 생기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인연이 되는 이제 스님을 찾아서 집안에 벌도 풀고 조상을 대우하고 그렇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